제가 하는 말을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언니 지금 혹시 임신했어요? 네, 임신했어요. 임신했어요? 임신 초기겠네? 이제 3개월 막 접어들었어요. 3개월 접어들고. 일단 지금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임신을 했을 건데, 지금 애가 있죠? 네, 딸둘 딸 있고요. 둘? 그래요. 근데 이 아이를 놓을 생각이야? 네, 저도 놓을 생각이고 남편도 낳자고 합니다. 신랑도 놓자 그러고 언니도 놓을 생각이고. 근데 언니, 이 애를 놓게 되면 조금 많이 시끄러울 수가 있어. 왜요? 미안한 말인데 모르겠어. 나는 지금 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 애를 놓게 되면은 굉장히 시끄럽고 분란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 애가 뭔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애도 뭐 아파서도 아니야. 근데 이 애를 놓게 되면은 가정의 분란이라든지 불화라든지 원래 임신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보여요.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신랑이 진짜 애를 놓자 그래요? 네, 이제 아들일 것 같다고 놓자고. 아, 딸 둘이니까. 네. 그러면 둘이니까 놓자 그런다.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 잠깐만요. 언니 지금 부부 사이 괜찮아요? 부부 사이는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 괜찮아요? 임신을 했으면 정말 축하할 일이고 정말 이제 이렇게 임산부가 오게 되면 우리도 이제 신령님도 이뻐라 하고 저도 뭐 되게 좋아하는 케이스인데 이게 임신을 했다는데 참 말이 조심스럽거든요 지금 제가 나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물어 혹시 언니 밖에 남자친구가 있을까? 네, 그지? 있어요. 네, 있어요. 신랑이 모르기 때문에 부부 사이는 괜찮은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말안 돌리고. 그러면은, 혹시 이 애가 신랑 애라는 거 확신해요? 아니요, 확신 못해요. 신랑하고 셋째 가지려고 했을 때 임신이 안 됐었거든요. 남자친구 만나고 나서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의 아이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맞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나는 맞다고 보여요. 임신했으면 축하해, 언니. 별따 배불러서, 언니 건강하게 나 이렇게 얘기가 가고, 참, 응원도 많이 해주고, 야, 나라에, 참, 뭐냐면은, 애국자다, 이런 소리도 나가야 되고, 웃음소리가 나가야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욕이 나갈라 그러고. 사실은요, 이 남자친구는 지금 임신하기 전에 같이 살자, 너도 이혼하고 나도 이혼하고 멀리 도망가서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임신을 하고 나니까 지금 아이를 지웠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내비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 남자랑 같이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온 이유가 이 남자가 진짜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수 있을지. 자, 언니야. 그러면은 언니가 지금 그 남자랑 이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 남자랑 아이라는 거를 내가 봤을 때도 확신이야. 언니도 확신을 어느 정도 하니까는 지금 이제 그 남자랑 살고 싶다는 거잖아. 그런데 부부 사이는 괜찮다고 했어. 그러면은 신랑이랑 이혼을 하고 이 사람도 이혼을 하고 그렇게 같이 이 사람이랑 살고 싶다는 말이잖아. 네. 신랑은 이혼해 준대? 안 해줄 것 같아서. 쉽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쉽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언니. 언니가 이혼을 하고 싶어서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겉으로 보는 부부 사이는 괜찮은데 제가 이제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이랑.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려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쉽게 이혼이 될지 저쪽 사람은 또 이혼하고 나한테 올지 그게 궁금해서 오늘 온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혼 안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크게 들어서 안 좀. 해주지. 자, 봐봐. 자, 봐봐. 지금 뱃속에 애가 실랑이 노착했다며. 애까지 가졌어, 부인이. 임신까지 했어. 임신까지 한 부인이 이혼해달라 그러는데 어느 남자가 미친놈이 이혼을 해주겠냐고. 또라이 같은 놈 아니면. 어? 그냥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고 싶어? 내 방법 가르쳐 줄까? 방법 가르쳐 줄까? 이혼하자고 말할 용기는 없지. 어? 근데 이혼을 하고 싶지. 정말 하고 싶은 생각이야? 그 애, 내 영남 애라고 얘기해. 이거를 얘기하면 너무 많이 시끄러워질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그냥 헤어지고 싶거든요. 또라이 아니야? 내가 어찌 임신을 한 임산부라서 내가 참 말을 가리려고 싶었는데 이거는 임신부이기 전에 언니는 인간 이하야. 인간 이하야. 자, 가정을 파탄내는 년들보다 언니 같은 년이 제일 쓰레기야. 밖에서 내가 애를 가졌어. 신랑은 그것도 몰라. 어? 신랑은 자기 애인 줄 알고 천하를 얻은 것처럼 아들인 것처럼 기뻐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어. 언니가 바람이 났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하고 있을 거라고. 신랑 착해. 너무 착하고 융통성 없어서 바보 같아서 재미는 없지만 참 괜찮은 놈이거든. 자, 언니야. 손가락 받을 용기도 없으면서 왜이 짓을 만들었어? 왜 이렇게 했어? 저도 임신이 될줄 몰랐죠. 그러면 해결을 언니 선에서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해결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 해결이 내 가정 깨고 그 가정 깨서 같이 나른다. 언니는 신랑한테도 대가리 찢겨야 되고 그 상대방 가정 없어요? 가정 있으니까 이혼시켜달라 했겠지, 그지? 부인한테도 언니는 대가리 찢겨야 돼. 그것만 그래? 그 부모님들 그리고 새끼들. 응? 그 집에도 새끼들 있을 거 아니야. 네, 있어요. 언니의 철에서 쓰레기 같은 년이야. 어?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조용히 양쪽 다 해결될 수뭔 있는. 방법? 뭐, 부정을 쓴다든지, 뭐, 구슬한다든지. 언니가 막 근육 굴곡해주면 언니 나한테 얼마 줄래? 언니 거다 내줄 수 있어? 반은 아니어도 반은 드실 수 있을 언니 것 얼마 있는데? 언니 얼마 있는데? 같아요. 어? 언니, 내가 언니한테 그런 구슬 해준다 그러면 내가 내 명함 내려놓고 내 신랑님 내놓고 내거다 내놓고 언니한테 그 구슬 해줘야 돼. 근데 언니 나한테 얼마만큼 내가 먹고 살 만큼 해줄 수 있어? 그냥 그거 해주는 무당이 있다 그러면 그 무당도 미친년이야. 응? 돈 한번 벌라고 언니가 그 사람 내 실력 욕보이면서 그런 만신이 있다 그러면 그 만신도 또라이 같은 년이야. 근데 신랑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이유를 얘기할 수 없는데 왜 얘기 못해? 그 사실은 그 신랑 남자친구가 신랑 친한 친구예요. 쓰레기네. 친하다면은 많이 친하겠네?
네, 모임도 정기적으로 하고, 다 같이 놀러도 가고. 그러면 그 부인도 언니 알겠네요? 네, 알아요. 이거 드라마에 나와야 될 얘기구나. 그래서 조용히 해결하고 사랑과 전쟁이야, 사랑과 전쟁. 그 정도로 뻔뻔하든가, 얼굴에 아예 참외피를 깔든가,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철면피를 깔아, 얼굴에 아예 깔아. 그만 용기도 없으면서 바람 폈어?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면 이 남자친구가 저한 이혼하고 저한테 올까요? 아니야. 올 수밖에 없을 거야, 아마. 언니가 다 떠벌려. 밖에. 그 친구도 모임 할거 아니야. 모임은 몇 명이 되든, 어? 네다섯 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그 자리에 나가서, 까발려. 까발려서, 어? 나, 이 인간에 바람났고, 이 인간 애도 가졌고, 그러니까 너나 이혼해줘. 너희들 이혼해. 그래. 그러면은, 언니야, 이혼. 끝. 안녕. 빠빠이. 근데 저는 그 남자친구가 그렇게 힘든 거는 원치 않거든요.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도대체? 그 다른 방법으로 아니, 다른 방법 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아, 미치겠네, 진짜.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요. 언니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